포화에 다다른 제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하수 처리 능력을 두 배로 증설하고 관련 시설을 모두 지하화할 계획입니다. 지상에는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을 하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첨단 기술도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지상에는 생태공원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됩니다. 하수처리장 포화 문제가 시급한 만큼 우선 수처리 시설 공사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해 제주시 동지역 46만 명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중단 공법을 적용해 모두 8단계에 나눠 진행합니다. 이곳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임시 시설로 대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 첨단 기술이 도입된 탈취 시설을 12중으로 통합 배출구를 기준보다 높은 50m로 설치합니다. 방류 수질 역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법적 기준인 리터당 10mg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공정 관리를 철저해서 아무런 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 표류하는 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악취와 오염수를 배출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탈피와 주민과의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